이완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편안하게 좀 물어보면서 일단 먼저 서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줄에 계신 우리 회장님들 지금 K스포츠나 미르에 그냥 대부분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답변을 하셨는데 경총 회장을 하셨던 박병원 회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목을 비틀어서 강제 모금을 하고 있다. 같은 회장님들인데 이렇게 진술과 생각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을까라는 느낌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SK 회장님. 네. 추가로 70억 요구를 받았는데 30억만 납부하겠다라고 역제안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사후에 여기 나오기 전에 받았습니다. 어쨌든 회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조금 설명이 깁니다만은 아니 그냥 길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역전이라는 단어는 딱 맞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몽구 회장님, 그 정몽구 회장님 옆에 앉아 계신 분 누구십니까? 저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창묵입니다. 최창. 네, 최창입니다. 최창묵. 네. 네, 최 변호사님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정 회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부적절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관계에 관해서 제가 변호인께 대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뭐 정확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소장에 보면 2014년 11월 27일 날 안가에서 그 정몽구 회장하고 김용환 부회장하고 대통령하고 안종범 수석하고 넷이서 만납니다. 그 사실 변호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 옆에 마이크 있는데 마이크 좀 그 카메라 옆으로. 아, 예, 마이크. 아니 그 마이크를 쓰십시오 그냥. 예, 예. 회사 관계자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2014년 11월 27일 날 정몽구, 김용환,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넷이 있었던 거 맞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회사 관계자들로. 회사 관계자 누굽니까? 김용환한테 들었습니까? 뭐 김 부회장님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한테 들었습니까?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대통령이 임석해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이 KD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 가지 효용성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현대자동차에서 조금 채택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안종범 수석이 했고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 확인 가능합니까? 그 공소장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저희 네. 의뢰인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 면담 말미에 네. 그 회사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다 하는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안종범 수석입니다. 안종범 수석이 예. 대통령이 임석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김용환 부회장이 나와서 안종범에게 KD 코퍼레이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 2차 그러니까 그 자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김용환 부회장이 안종범 수석에게 KD 코퍼레이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을 했다는 거죠. 뭐 그 비슷한 말씀 들었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임석해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이 KD 코퍼레이션을 챙겨달라라는 부탁이 있었던 건 분명하죠. 글쎄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서 하여간 그러니까 제가 김용환 부회장한테 그런 취지의 얘기는 들으신 거죠. 회담 그 면담 말미에 그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하는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증인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는 것이 아까 김상조 교수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재용 증인의 지배구조 승계의 완결을 위해서 극히 필요한데 그 과정과 관련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여러 가지 특혜가 갔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에도 청와대를 통해서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또 최경환 부총리를 통해서 여러 로비와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그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그런 청탁을 한 적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합병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제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제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저희 또 임직원들한테 우리 고객사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제가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립을 하는 거지 그 지분 얼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추정적인 얘기 질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과 관련해서 35억 지원, 최소 수백억 대 지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가 아니라 다른 승마 선수 누구에게 삼성이 지원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지원 부분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삼성이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이 없는 최순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딸의 승마를 지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 생각이 많이 근거 없이 틀린 건가요? 그건 없습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뭐 제가 그 점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